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 양반과장이래요. 말뚝이춤 양반과장과 말뚝이춤 부분을 시청하려고 했는데 끝나서 못 봤죠. 그래서 오늘 연행과정을 보고 이 연행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문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가 혁신을 만나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버추어 커피의 새로운 기준 네스프레소 와레스. 자, 여기 처음부터 봐야 돼서 말뚝이 변명부분이에요. 지내시고 사정성육판서를 다 지내시고 퇴로지 사상국이신 이세원의 사상제분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인생이라래. 그 부분은 양반이 안 심하는 대담도 작년 시작할 때 이렇게 춤으로 시작을 합니다. 휴지하면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참 긴 시간 아주 고생이 많소. 그 온용을 다 버리고 저기저 버드나무 풀뚝이 뜯어다보고 입 바가지 장난 좀 쳐주고 말뿐이 소름이 양반들 도대체 어찌 듣는 말씀이요? 요도 해금 부품장 이제 말뚝이 변명이죠? 한가락도 빼지 말고 건건으로 소리치라 그리하였소. 아! 건으로 소리치라. 양반이 안 쓰. 자, 춤추는 거는 장면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건 끝을 알려주시.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을 물은 내주 말듯 타고 동문 영어리여 서풍몰이야 동문 서풍을 나남기 평산 삼천리리 방방고공면면 촌촌다이 등등모래 짬짬이 가라앉은 셋에 다 찾아다녀도 그 양반 비뚜 컴두고니 낙향사고라 그 서울 본대로 올라가니 셋님도 아니시고 둘째 셋님도 아니시고 종갓집 도련님도 아니시고 만남이 혼자 계시기로 내 덩어리 쓴 채 채찍 허리 찬 채 두 무릎을 꿇고 허구 허구 제독으로 했습니다. 아따 이 양반들 도대체 어찌 되는 말씀이오. 그 만화가님께 무난한을 드리고 그리고 하니까 만화의 수술상을 차린데 벽장문을 열고 목이 길며 황색병 목자자 자라며 강국주 입장 주며 앵무자자 만화님 치료 잔가들 긴 숨을 모아 이리리 사별을 마시고 안주를 내놓는데 태양푼의 갈비찜 소양푼의 제육 초고초 조림김치 붕어 전복 다 버리고 작년 여름에 세미님께서 등산갔다 나온 이 조대갱이 하나 줍니다. 아, 무시하죠, 조대? 아따, 이 양반들도 대체 어찌 되는 말씀이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생각된 부분이에요? 어두인이라고 하면서 조대갱이 하나 줍니다, 우리 하였소! 조대갱이라네! 여러분의 장면을 보면서 한 마당을 이루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 노련이는 가장 되게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고 형들의 얼굴을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입이 비틀어져 있고. 아니 눈 말고. 아니 눈 말고. 예예예예예. 제니부터 양반인지 총반인지 허리도 절반인지 개대리 소반인지 오래전에 맥반인지 아 말투가 꼴꼴꼴 가까운 데서 숙도가 오늘의 민과 잔뜩이 맥도가 부러진다니 쩔뚜가 아니 그 호두엿장 수송내 지체에 비쳤던 분이 지쳤소. 야 이건 말투가 예. 양반 보시고 나왔으면 세처방을 정하는 곳이 아니고 어디로 그렇게 다니냐. 아, 그 세처방이시오? 아, 세처방 다 정해놨습니다. 세처는 숙소로 가요, 숙소. 그러면 저, 이마마, 잡고 이 참나 물장을 드문 꽂고 기술하자 툭툭툭툭 넣겠고 문을 참 이제 한눈에 세처방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형성하고 양반들을 조롱하는 거죠? 아니, 이거 페이지 양반이야? 이 양반들 도대체 어찌 되는 말씀이요? 좌좌우양의 틀을 잡고 난한강 칼자를 오리는가 입자를 죽게 됐대 후막중초에 사람 눈에 비치어보게 큰 다리를 열고 입자를 풀어지고 올려다보니 청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반이야 저 우리 교과서 있어요 후벽서를 가보니 동판에 붙어서는 단방명 네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양중 유태화가 관여 터지고 남편을 바라보니 이는 예의가 북한을 바라보니 효자적 기리로 하니 이는 가하이 양반의 세척법이 나고 뭐
뽕방제국을 벌써 옹장뽕장이 괴진 자기 함동 발자지 새별 같은 논류가 노대에 갇혀서 용인호 양치기간 잠복을 이리 철만 쳐놓고 그 살철 같은 생각자들을 저기 저 평양동 구선창 뒤에 뒷동문에다 구선창 기축해놨습니다. 자기 양반들 어찌든 말씀이요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이나 채워놨다 그리하였소. 꿀물이 나네.
탈춤 6과장 전체 장면을 연행 장면을 살펴봤어요. 좀 잠깐 켜줄래요? 그래서 봉산 탈춤은 여러분 연행 장면을 보니까 여러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봉산 탈춤이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연행이 되고 있죠? 작은 어떤 실내 공간이죠. 자, 원래는 이 민속극으로 분류되는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연행됐어요.
자, 그럼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연행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 던질게요 선생님이. 자, 이 봉산탈춤을 비롯한 민속극은 대개 연행 목적이 있었어요. 연행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연행 이유가 조선시대에. 자, 왜 연행됐을까요? 이 봉산탈춤이 좀 힌트를 주자면 주로 이 탈춤들은 민속극은 교통의 요지에서 주로 연행이 됐어요. 자, 교통의 요지에서 주로 연행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맞았어요? 대개 조선시대 때 이 민속극이 어디에서 연행되냐면 이런 어떤 뭐 시장이 형성되는 곳, 그래서 물류 유통이 어떤 중심지, 자 그런 곳에서 연행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봉산탈춤을 연행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이제 이윤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사줘야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이런 연행들이었어요. 이런 어떤 그 민속극들. 자, 그래서 되게 이제 주요 요지, 교통 요지나 시장이 형성되는 곳, 자 그런 곳에서 봉산탈춤이 연행됐고, 이 탈춤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는 자 그런 어떤 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상인들은 이 봉산탈춤 연행으로 인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이 봉산탈춤이 연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장면에서 봤을 때 실내에서 공연이 된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마당, 그러니까 시장이었던 한 복판에서 연행이 됐어요. 시장의 한 복판에서 연행이 됐었고, 연행이 되면 구름같이 관중들이 몰려들어서 연행 장면을 같이 함께 즐겼어요. 자, 그러면 이 봉산탈춤을 비롯한 이 민속극들의 중요한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양반을 뭐 조롱하는 장면이 많이 나요? 일단 힌트를 주면 서양 연극과 민속극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서양 연극과 민속극의 중요한 차이점. 관객들이요. 관객들이 우리 서양 희곡에서는, 연극에서는 자 무대와 객석이 분리가 돼 있죠. 자 무대에서는 자 이제 연행자들에 의해서 연행이 진행되고, 자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조용히 그 연행을 구경을 하죠. 자 그런데 자 민속극에서는 자 그렇지 않고 마당에서 연행이 펼쳐지면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모여들어서 연행을 함께 즐겼어요. 그래서 따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연행 장면에서 봤을 때 피리 부는 악공이 있었죠? 네. 그 악공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말뚝이가 악공에게 말을 건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또는 객석에 있는 구경꾼들이 연행에 직접 참여해서 그런 연행을 함께 즐겼다는 점에서 서양의 연극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또 대중들이 함께 연행에 참여하면서 즐겼다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연행이 됐고,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자, 탈로서 제시가 돼 있어요. 자, 탈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말뚝이 탈이 제시가 돼 있죠. 자, 말뚝이 탈. 자, 세행원 첫째 탈이죠. 자, 서방 둘째 탈, 도령 셋째 탈, 취발이의 탈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 탈들이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때요? 이 탈들이 굉장히 어떻죠? 일단 양반이 탈만 볼까요? 자, 세행원과 서방과 도령이 탈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세 탈이? 세탈이 어떻죠? 우스꽝스럽게 제시가 되세요. 자, 우스꽝스럽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의 어떤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자, 당시 양반이 양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위의식만 내세운 채 어떤 평민들이나 대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굉장히 못 살게 부렸거든요. 그래서 양반으로서의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탈 모습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보이죠, 여러분? 자, 이 줄, 코에 난 줄 보이죠? 이런 게 언청이라고요, 언청이. 자, 이런 언청이를 제시함으로써 탈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제시해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킵니다. 이 탈의 장면을 통해서, 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도령, 셋째 도령의 얼굴 보세요.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이 비뚤어져 있죠. 이 입이 비뚤어져 있는 모습도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죠. 자,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비뚤어진 입 모양을 통해서 역시 조선 후기에 추락해가는 양반의 권위 또는 양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키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탈에 반영된, 탈의 모습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취발이 보세요. 마지막 우리 공연 장면에서 취발이 나왔었죠. 취발이가 얼굴이 굉장히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으로 처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추발이 얼굴이 빨간색으로 처리됐을까요? 취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합니다. 힘, 강한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힘이 강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권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강했다. 자, 취발이는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부흥하고 있던 또는 떠오르고 있던 새로운 어떤 강자예요. 그래서 취발이는 당시 부자 상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무역이나 또는 국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상인이 힘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신분도 사들이고, 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당시 조선 후기였던 사회에서 이 신흥 상인들,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취발이 얼굴을 빨간색으로 처리한 이유가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상인이었던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탈의 모습에 반영된 당시 어떤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보냐면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옛날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이 타는 말을 다루는 사람을 말구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들이 머리 쓰는 것을 말뚝 번거지라고 했다. 그래서 말구종이 말뚝 번거지를 썼다 해서 말뚝이라 부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말뚝이가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뭐 어원을 제시했는데 뭐 어원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6과장 양반춤 과장을 살펴봤는데 양반춤 과장에 드러난 어떤 각각의 어떤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발화에 담긴 비판적 또는 풍자적 어떤 발화들이 있어요. 특히 말뚝에 의해서 양반들의 권위가 추락되고 양반들을 비판하고 양반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말뚝이 발화에 담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양반들의 반응. 양반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뚝이 조롱에 대한 양반들의 반응? 처음에 조롱하니까 호통을 치죠. 그런 다음에 말뚝이가 뭐예요? 변명하죠. 말뚝이가 변명하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그대로 믿고 안심하죠. 자, 그 뒤에 다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먼저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 구조가 나와있나 볼게요. 여기 구조가 나올 텐데 구조를 먼저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나 먼저 볼게요. 여기 있네. 제담의 구조라고 해서 이 제담의 구조가 출제가 잘 돼요. 이 제담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이 제담의 구조에 따라서 하나의 장면이
시작되고 하나의 장면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쉬하면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우리 연애 장면에서 봤죠. 쉬하면서 연애인 시작되죠. 그 다음에 말뚝이 조롱이 이어져요. 말뚝이가 조롱하죠. 뭐 양반에 대한 어떤 조롱이 줄을 이루죠. 비판과 조롱.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제시가 된 것이 쉬하는 소리, 시작을 알리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말뚝이 조롱이 이어지죠. 말뚝이 조롱이 이어져요. 그래서 말뚝이 조롱이 담긴 어떤 상징적 의미들이 있어요. 자, 보면 이 말뚝이 조롱은 말뚝이 도전으로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파괴되는 부분을 보여준다. 당시 조선후기 사회는 양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양반의 수가 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한국사 시간에? 당시 조선후기 사회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조선시대는 크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짓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요? 1학기 때.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임진왜란. 자,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사회가 급변한다고 했죠. 왜 급변했다고 했어요? 자, 임진왜란이 비록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결국은 일본을 물리쳤지만, 외구르들을 물리쳤지만 장기간의 오랜 전쟁 끝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죠. 자, 그래서 조선이 거의 전 국토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어요. 황폐화. 그래서 거의 조선의 어떤 국토는 농민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어떤 농토였는데, 그 농토가 황폐화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종사했다고 했어요? 농사일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나 국내 무역에 종사하면서 이 농민들이 뭘 많이 벌어들였다고 했었죠? 돈. 자,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고, 자, 돈이 유통되게 됨에 따라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부농들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자, 부자 농민들. 자, 부자 농민들이 자 돈은 많이 벌게 되었는데 신분이 평민이다 보니까 자 뭐예요? 권력 욕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권력 욕이 강해서 신분을 사들이게 됐는데, 자, 신분을 사들이게 될 수 있었던 배경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히 양반들 중에서 몰락 양반이 급증했다고 했어요. 자, 이 몰락 양반은 왜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서 특히 임진왜란 직후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벌혈 가문, 그러니까 세도 가문의 자제 말고는 과거에 응시를 해도 낙방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벌혈 가문, 세도 가문의 어떤 자제들만 과거에 응시해서 정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혼탁한 어떤 세태를 보였기 때문에, 자, 당시 몰락 양반이 급증했고, 자, 몰락 양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몰락 양반들이 1학기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글을 쓸 줄 아니까 뭘 썼다고 했죠? 소설을 썼다고 했죠. 자, 소설을 써서 일단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소설을 창작해서 소설을 팔고, 자, 결국은 그런 어떤 방법도 있었고, 자, 두 번째 방법, 소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양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설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었어요, 양반이. 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무엇을 팔게 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상황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자 국가 간 또는 국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어떤 부농들이 그 몰락 양반의 어떤 신분을 사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락 양반의 신분을 사들이다 보니까 양반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자 그만큼 신분을 사들였다는 건데, 자 그런 평민들이 양반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양반이 권위의식만 탐내고, 자, 양반으로서의 어떤 의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급격히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어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양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집니다.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세태를 반영한 것이 말뚝이 조롱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뚝이 조롱 부분을 보면 어때요? 그래서 양반 위엄, 이런 위엄이 조선 후기 사회에 급격히 파괴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의 권위를,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였다. 이 부분은 양반의 권위가 추락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어떤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뚝이 조롱 부분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그런 어떤 사회상, 양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양반의 권위가 급속히 추락하는 어떤 당시 사회상, 또 양반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어떤 당시의 조선 후기 어떤 사회상과 밀접한 이런 연관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양반의 조롱에 이어서 양반이 당연히 분노하겠죠? 자, 그래서 양반이 호통을 합니다. 자, 호통을 칩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자, 재담구조, 우리 연행의 재담구조에서 자, 세 번째 부분이 양반이 호통을 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연행 장면을 보면 자, 양반이 호통 말뚝이를 꼬집는 장면이 있고요. 자, 이에 대응하는 말뚝이 자세가 굉장히 어찌 보면 현명히 현명하기도 하죠. 빠져나갈 궁리를 하니까 자, 꼬집고 자, 네 번째 말뚝이 변명이 이어져요. 자, 말뚝이 변명이 이어지는데 자, 문제는 이 말뚝이 변명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죠. 자, 그래서 양반이 말뚝이 어떤 변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안심시키는 장면이에요. 실제적으로 안심을 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양반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 안심을 하죠. 그러니까 양반이 어떻다고 봐야겠어요? 순진하면서도 어리석다고 봐야겠죠. 어리석은 어떤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말뚝이 그런 어떤 변명 부분에 그냥 양반이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무능하고 어리석은 어떤 장면들이 또는 순진하다는 말도 맞아요. 자, 그런 어떤 장면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뚝이 변명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양반의 안심 다섯 번째 장면이 재단 구조가 양반의 안심 부분이죠. 자, 이 양반의 안심 부분이 다섯 번째 재담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뚝이의 표면적인 변명을 믿고 속아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속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재담 구조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재담 구조 여섯 단계의 어떤 재담 구조에서 여러분이 이 장면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냐를 알기 위해서는 쉬라는 장면과 마지막 춤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재단 구조의 첫 번째 부분을 쉬라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춤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쉬라는 부분도 맞고 그냥 이 부분을 춤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춤을 추면서 등장하거든요. 춤을 추면서 등장했다가 춤을 추면서 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단 구조를 쉬라고 여러분이 공부해도 되고 또는 춤을 추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춤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쉬 부분, 춤을 추면서 등장하는 부분. 자, 두 번째가 말뚝이가 조롱하는 부분. 자, 이에 대해서 양반이 분개하면서 호통을 치는 부분. 자, 네 번째는 이에 대해서 양반이 호통에 대해서 변명하는 부분, 말뚝이. 자, 그 다음 양반이 안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퇴장하는 부분. 이 재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확인했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재담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풍자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풍자적인 어떤 요소들을 보니까 어때요? 실제 평민으로 대변되는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단 구조이다. 자,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재단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반이 어떤 어리석고 무능하고 양반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풍자가 이런 말뚝이 어떤 발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양반이 부정적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네, 풍자의 어떤 기능이다. 풍자라는 건 다 아시죠? 자,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으니까 풍자가 뭐라고 했어요? 풍자 공격적, 비판적 어떤 기능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 사회에 대한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양반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효과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재단 구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 재단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정리됐나요? 네. 네, 그러면 지문 첫 번째 지문으로 갈게요. 첫 번째 장면으로 갈게요. 자,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일단 우리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말뚝이는 누가 가장 잘 어울려요? 약간 그 조롱과 비판을 잘하는 어떤 친구. 누가 조롱과 비판을 잘해요? 수빈이, 그래요? 자, 양반 삼형제. 자, 양반 삼형제는 양반 삼형제는 이 같이 하는 거구나. 자, 이건 나중으로 하고요. 말뚝이 이미 정했으니까 넘어가고, 양반들도 같이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말뚝이, 양반들, 말뚝이, 양반들. 자, 생원. 생원. 어리석고 무능한 양반의 대표적인 성향. 자, 누가 그래요? 자, 생원. 친구 이름 뭐죠? 저 박은설이요. 은설이. 은설이, 생원. 그 다음에 생원 다음에 누구 또 나오냐? 서방. 저 서방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서방 이름이 뭐죠? 김채린이. 채린이, 채린이가 서방. 시발이 할래요. 채린이가 서방. 시발이. 채린이가 서방이고. 나 영어로 써. 지은이 시발이 하고 싶대요. 야, 재민이가 어디 갔다? 치바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실력자. 신흥 상인이에요. 돈이 많은 신흥 상인. 자, 누가 우리 반에서 가장 부자예요? 저요! 제가 이겼어요! 알겠어요. 이름이 뭐죠? 지은이요. 지은이가 그러면 해보도록 하고. 또 없나? 해설 이런 거 없죠? 양반들이 서방하고. 아, 그러면 양반들도 따로 할까요? 양반들은 누가 한번 해볼래요? 민지. 그래요. 민지가 그럼 해보고, 바로 안에 지금 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지시문. 이 지시문 누가 한번 해볼래요? 바로 안에. 지연이가요. 누구? 아, 이렇게 하지. 지연이? 알겠어요. 지연이. 성지야. 자, 그럼 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다 정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실제 역할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네. 고생했어요. 네.